앞구르기 화살벌레는 초당 구르는 횟수가 38번에 육박하여 그 모습은 마치 람머스를 연상시키는데 먹잇감들은 앞구르기 화살벌레에게서 벗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앞구르기 화살벌레는 성대모사의 달인입니다. 내 이름은 나랑사이다. 요괴들아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으라. 뭐지? 슈슈파가! 앞구르기 화살벌레의 앞을 막아서는 우매한 지형지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한 올라프. 이에 앞구르기 화살벌레가 0.3초 만에 세 발의 화살을 발사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마이! 내가 다 했다. 수고. 첫 번째부터 군침이 돌다 못해 입 밖으로 질질 새는 먹음직스러운 증강. 어? 능수능란! 이거 개좋은데 베인한테? 랜턴을 던집니다? 뭐야? 앞구르기 화살벌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남지 않은 올라프. 내가 다 할게. 오빠 믿어. 기본적으로 단독 활동을 하며 사냥을 하는 앞구르기 화살벌레한테 두 마리의 먹잇감을 상대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쪼물딱. 그렇지. 마이. 사냥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던 이전의 먹잇감들과는 다르게 저항이 거센 녀석들. 이에 앞구르기 화살벌레가 니 궁극계를 점프로 피한 뒤 나를 궁극계를 전멸로 뭐지? 피해버리면서 먹잇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수차례 전투가 끝나고 다시금 찾아온 증강 선택의 시간. 소환사의 주문을 얻습니다. 아군을 강화합니다. 기본 공격시 무한히 줄 때는 화상 효과. 야 이거 뭐야? 이거 티모네. 티모로 진화했다. 베인과 티모의 합체? 질 수가 없다. 여기 상처 입은 먹잇감을 쫓는 앞구르기 화살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은 얼마 남지 않은 체력으로 최선을 다해 도망가 봤지만 녀석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망 960초. 뭐지? 브론즈 히말라야 지하 투기장은 특이하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기장이 점점 줄어드는데 숨막힐 듯 조여오는 경기장의 평정심을 잃은 먹잇감들은 그저 앞구르기 화살벌레의 영양분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빙다리 청바지로 아는 것인지 뻔히 보이는 눈속임으로 앞구르기 화살벌레를 속이려는 어리석은 녀석. 쪼물딱. 뭐야? 진짜네? 이때 홀로 남은 나르가 경기장의 외곽을 돌며 발버둥 쳐봤지만 앞구르기 화살벌레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뭐야? 개굴? 마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풀템을 뽑은 앞구르기 화살벌레. 더 이상 앞구르기 화살벌레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됐다. 뒤졌다. 뭐야? 우리 부전승이다. 앙? 기마지. 결승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프리즘 증강. 이동 스킬 가속. Q 무한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이동 스킬 스킬 가속 150퍼면은 0.7초야 구르기가. 앞구르기 화살벌레는 초당 구르는 횟수가 38번에 육박하여 그 모습은 마치 람머스를 연상시키는데 먹잇감들은 앞구르기 화살벌레에게서 벗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앞구르기 화살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지하 투기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